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이래도 되나? 되지, 콘. 무슨 일이 있나? 박사님, 계산보다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그건 내가 바이러스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렇군요. 곧 전 세계가 감염되기 직전입니다. 백신을 슬슬 꺼내야겠네요. 무슨 백신? 예? 백신은 없다. 그럼 이거 어떡하나요? 걱정 마라. 지금부터 만들 거니까. 태키, 어떡하지? 좋았어. 무슨 작전이 떠올랐어? 포를 미끼로 빠져나가는 거야. 완전 좋은 작전이 아니고 뭐야 타키, 부품 고장났어? 똑바로 생각 안 해? 아니 일단 들어봐. 들어보면 혹시 내가 미끼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거야? 그건 아닌데 일단 들어봐. 그러면 들어보면 둘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 맞음? 둘 다 무사한 방법이니까 들어봐. 오키다. 미끼지만 무사하군. 들어보도록 하지. 자, 일단 여기 가운데 테이블이 있잖아. 좀비의 속도가 느리니까 문을 열고 좀비가 들어오면 좀비를 포가 유인해서 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좀비가 다 들어오면은 우리는 쏙 빠져나간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 좀비들을 가둬놓는 거야. 그럴싸하군. 좋았어. 자, 그럼 준비됐지 포? 아니, 안 됐는데. 왜? 태키가 미끼 하면 안 돼? 안 되겠는데? 왜? 작전을 짜야 되잖아. 그게 왜?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비한테 맞거나 해서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난 맞아도 된다. 웃기다. 다키, 이 빚은 기억해 두도록 하지. 자. 그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해 포. 간다. 연결에 참깨. 들어온다. 들어온다. 좋았어. 천천히. 다키, 나갈 준비. 나갈 준비. 다키. 자. 큰일 났어. 그냥 더 들어온다. 다키, 안 닫아, 문은 닫고. 자. 두 마리 됐어. 좋았어. 자, 이제 얼른 우리 집에 둔 빈병 가지러 가자. 기다. 대기. 좀비가 더 있어. 왜 이렇게 많지? 설마 우리 빼고 다 주변에 좀비 된 거 아니야 사람들? 글쎄. 일단 얼른 챙기자. 자. 대기. 밑에서 좀비가 올라 그래. 일단 좀 막아봐. 기다. 막았어. 밑에 두 칸은 남겨놓은 거임. 왜? 밖에 좀비 수를 보고 얼마나 큰 위기에서 내가 타키를 구했는지 감사하라고? 지금 그럴 때야. 자, 여기. 자, 일단 레드스톤부터 깔고. 자. 그러면은 난 구멍에 TNT를 설치하고. 자, 준비됐지 포? 후이. 탈출 준비 완료. 3, 2, 1, 폭파. 그리고 탈출. 탈출. 후후후. 맛이 어떠냐. 좀비들이랑 아니고 아직도 밖에 천지잖아. 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문도 없는데? 일단 가드가 어떻게든 해볼게. 기다. 자, 일단 여기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물을 붓고 포더 눈물. 자, 뭐야. 그리고 나의 눈물? 자, 여기에서도 물을 부어서. 좋았어.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 저 느린 좀비들은 당분간 이 물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할 거야. 오호, 타키 천재이. 일단 포 집안에서 자 대책 회의 좀 해보자. 오키다. 좀비들이 어디서 오는 거지? 설마 무덤 속에 있는 시체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리고 이 주변은 우리 빼고 모두 좀비가 된 건 아니겠지? 포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 최후의 생존자인 거임. 포 절대 그럴 리 없어. 왜? 이번 바이러스 소동의 시작은 쥐였잖아? 얼마 전에 쥐의 둥지를 찾아갔을 때 이상한 연구시설과 거대쥐를 찾았지? 헐, 설마? 그래, 어쩌면 이 소동은 그 연구시설을 만든 녀석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적어도 그 녀석들은 살아있겠군. 최후의 생존자가 아닌 것인가? 최후의 생존자라는 단어가 멋있어서 그냥 쓰고 싶은 것뿐이지. 그렇지. 설마 진짜로 우리가 최후의 생존자라면 지금 세상이 다 멸망했다는 건데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 그치.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없겠지 설마. 근데 우리 이제 어떡함? 일단
위원회 본부가 있는 도시로 한번 가보자. 거기까지 어떻게 가? 우리 집 뒤에 세워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오, 타키 붕붕호? 오키다. 일단 지금은 밤이니까 한숨 자고 내일 해가 뜨면 출발하자. 설마 밖에 있는 좀비 녀석들 타키의 워터월을 뚫고 넘어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아이, 그런 촌스러운 기술병은 부치 좀 받아줄래? 아이, 궁금하면 한번 보고 와봐. 휘, 오키다. 자, 그럼 나는... 오, 성능 확실하구만. 헤헤. 타키한테 오늘은 푹 자도 된다고 말해줘야... 오? 헐, 타키! 좀비가 절벽에서 막 뛰어내려! 어떻게? 블록으로 막! 블록 없는데? 상자에도 없어? 뭐야, 키를 굴려줄 101가지 방법? 아니, 평소에 뭐라고 사는 거야? 타키 굴려줄 생각하고 살지. 어떻게 훔쳐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어떤 비밀 통로로 몰래 들어갈 것인가? 그거야! 함정 만들어서 하기에는 우리가 끼고다 먼저 쓸려 나갈 것 같은데? 아니, 비밀 통로! 하늘이 무너져도? 휘, 살 길은 있나 보네. 거기, 좋았어, 들어가자고! 좋았어, 들어가자! 오키다! 오케이! 헐! 들어온 다음에 문 닫아야 돼? 닫았어! 진짜 정말 이 습하고 컴컴한 지하가 이렇게 좋게 느껴질 줄이야. 그러게, 여기서 따뜻한 고기 한 점까지 먹으면 딱일 텐데. 어? 벌써 잊었어? 오? 여기 우리 여기 피상식량으로 동물들도 데려다 놨잖아. 오, 뭐야, 여긴 천국인가? 오, 그날 우린 아주 푹 잘 수 있었다. 와, 여기 예전에 심어둔 나무가 꽃도 그렇고 아직도 안 시들었네. 타키, 응? 꼭 나가야 돼?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아, 당연히 안 되지. 왜, 여기 먹을 것도 있고, 물론 곧 다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좀비도 안 들어오고 언젠간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 일시적인 거잖아. 그 자리가 아무리 편해도 때론 그곳을 버리고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왜? 앞으로 갈 길이 힘든 길인 걸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테니까. 꼭 변해야 돼? 예를 들면 포는 되고 싶은 게 있어? 오, 그건 바로 되고 싶은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 변화 없이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새로운 내일이 변화된 자신이 될 리가 없잖아. 확실히 그렇군. 이해했어? 오, 하루 종일 낮잠만 자고 게임만 하면서 타키를 시원하게 골려줄 방법을 떠올릴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인가? 아, 전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키다, 짐 챙겨서 갈 준비 해보자고. 그래. 이거 어디로 탈출구가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아, 그거라면은 예전 탈출구 말고 이쪽으로 와봐. 짜잔. 어? 아, 언젠가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다니. 아니, 이게 뭐야? 노란 황제곰의 지하왕국. 아니, 뭐야, 이게 언제 이런 걸 만들고 있었어? 타키랑 켄, 금과 다이아를 조금씩 사용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다 완성하기도 전에 떠난다니 아쉽구만. 이걸 몰랐다리. 아니, 이게 아니지. 포집으로 연결되었으니 모를만도 했네. 이거 사실 여길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럼? 정식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헤헤. 자. 여기 포 동상도 있고 뭐야. 그렇다. 올라가 보시죠. 설마 여기 마을 우물? 완전 포우의 비밀 마을이었잖아. 아쉽다, 아쉬워. 좀만 더 있었으면 다키를 놀려줄 101가지 계획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였는데. 됐고, 얼른 뛰기나 해. 좀비들 오잖아. 기다. 내가 차에 시동 걸어서 고속도로 앞에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포우는 1층 상자에서 내가 그동안 만들어둔 무기랑 탄약 좀 챙겨서 놔. 오키다. 좋았어. 오, 타키가 자주 쓰던 권총. 좋았어. 자, 기관총 이것도 챙기고. 오, 상자 여기 하나 남았다. 뭐야? 이 대량의 화약은 뭐야? 좋았어. 포원에서 왜 이렇게 안 오지? 설마 좀비한테 당한 건가? 타키! 어? 타키! 출발해, 타키! 아이, 포 왜 이렇게 늦었어? 됐고, 빨리! 아이, 빨리 출발해, 왜 이렇게 서둘러? 뭐야? 휘, 좀비들을 날려버리고 오느라 말이지. 아니, 포 혹시 내 집을 날린 건 아니고? 괴로워도 변화를 위해서 참아내거라, 타키요. 포!